형식은 출구, 본질은 출마. 이렇게 제목 잡아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속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부의 인사가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입장을 냈어요. 나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뉴스 속보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사가 아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응을 오늘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아닌 정치, 윤석열 저격한 임종석의 법조계 반응.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한 데 이어 전직 비서실장까지 자신이 법 위에 있는 듯한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서울 지역의 현직 검사 A씨는요, A검사, 송병기 업무수첩 등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돌려줬습니다. B검사, 한 달 내내 조사 미루다가 자신들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저 부산, 저 땅끝 좌천시키고 난 뒤에 일제히 조사받겠다고 나오는 건 일반 피의자라면 염두도 못 낼 일이다.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게 어느 쪽이냐? 아, 이 비검사가요.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게 우리냐, 저쪽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도 사건을 덮으면 추후 덮은 검사들이 모두 감방에 갈 거다. 이건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한번 검사는 끝까지 검사다. 뭐 이런 반응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임종석 전 실장 출석하면 그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입장을 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쪽 반응 보고 계신데 최준영 변호사님, 같은 네. 법조인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숨겨진 선거대책위원장 컨트롤타워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도 이제 오늘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그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등 불기소에 관한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 현직 그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이 청와대 비서실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 여기에 나머지 관련자 중에 핵심이 바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데요. 실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이 그 시장 만들기에 출마 그리고 당내 경선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만들기 여기 모두에 하나하나 다 뒤에서 개입했을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보면은 그 송병기 울산 도시장 업무일지에 보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를 권유했는 것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그 임동호 그 민주당 최고위원을 같이 술자리에서 다른 그 자리를 제안하면서 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깨알같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오늘 10시에 출석을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개적으로 가서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다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 쪽에서는 청와대가 초법적이다, 법 위에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수사 안 하고 덮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방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검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청와대가 초법적이다. 검찰 쪽 반응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지만 거부했죠. 예. 이거는 이전 정권의 박근혜 정권에서는 받아들였었는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조차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글 중에 이거는 정치에 가깝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조작이다, 짜맞추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네들이 했던 정치는 그런 거였는지는 몰라도 정치란 거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별건의 별건 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건 수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왜 하필 지금 출두하냐 이거예요. 소환에 의하냐. 그 전에 그렇게 소환에 했는데 그때는 거부하더니 뭐 개인 일정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왜 이번에 그러면은 출두를 하냐. 저는 이건 정치 행위를 시작한 거다. 뭐 은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는 왜 또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했느냐. 저는 이거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예. 총선 출마를 위한 어떤 시금석 뭐 밑자락 깎기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창호 박사님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출석 안 했단 말이에요. 임종석 장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이광철 비서관도 그렇고 왜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하필 이성윤 지검장 등등 청와대의 우호적인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반대하는 검찰의 인선이 있고 난 뒤에 검찰이 출석하느냐. 이것도 뭔가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뭐 소나기를 좀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형국이 된 것 같고요. 젊었을 때 뭐 저도 좀 알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언사를 표현하는 친구 저 실장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궁지에 몰렸거나 본인이 아니면 자기 선에서 모든 걸 덮으려고 하거나 왜냐하면 자기 선이 무너지면 비서실장 선이 무너지면 대통령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기 뭐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유죄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통령의 저기 지금 안위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여론조사 실시한 걸로 2년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완전히 이거 공직기강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은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꼬꾸라지면 바로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 변호사님하고 저는 다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올 것인가? 저는 이제 안 나온다 해서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걸래 잘했다.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를 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번 4월 4.15 총선에 나온다고 하기 위해서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토라인에 안 서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정치인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말고는 방송이나 신문에 노출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요즘 같은 세상은 예전에 신문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다 남잖아요. 오히려 포토라인에 서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확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예. 윤종석 비서실장의 특징이 언변이 좋아요.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 표정에 상당히 겸손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소력이 좀 있어요. 그 국감 때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그리고 말을 세게 안 해요. 예. 굉장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려 포토라인에 서서 투사적인,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치하는 검사들 상대로 하는 투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온건한 모습과 뭐 이런 걸 보이면서 지지층에 더해서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대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거. 예.